최근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른 미세먼지를 해결하기 위해서 ICT 업계가 나섰습니다. 사물인터넷과 빅데이터를 활용해 미세먼지 전국 지도를 구축하겠다는 구상인데요. 이렇게 모은 빅데이터는 정부와 지자체의 정책 수립에 활용됩니다. 박소영 기자입니다. 서울 광화문 공중전화 부스에 설치된 공기질 측정기입니다. 센서가 대기 상태를 감지해 연동된 애플리케이션으로 실시간 정보를 전송합니다. KT가 공중전화와 통신주, 기지국 등 ICT 인프라를 사물인터넷 공기질 측정기 설치 장소로 활용하는 에어맵 코리아 프로젝트입니다. 이렇게 모은 빅데이터는 정부의 미세먼지 저감 정책 자료로 쓰일 예정입니다. 또 국민 누구나 공기질 측정과 관련한 플랫폼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KT는 우선 서울시와 6대 광역시 중 미세먼지 취약계층이 거주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측정기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1,500개 측정소 설치, IoT 기반의 미세먼지 플랫폼 설치 및 운영 등 에어맵 코리아 프로젝트에 100억 정도를 투자할 계획입니다. 현재 KT는 제주도와 부산시교육청, 한국외식고등학교 등에 이 공기질 측정기를 시범 설치했습니다. 아무래도 음식을 하면 되겠다 보니까 공기가 제일 중요하고, 먹는 거기 때문에 중요한데, 공기청정기하고 공기청정기가 있어가지고 많이 쓰고 일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광명시에도 이달부터 공기질 데이터를 바탕으로 대기오염 발생 지역을 분석해 알려줍니다. 광명시는 대기오염 배출원을 집중 감시하고 미세먼지 살수차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데 활용할 계획입니다. 미세먼지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첨단 기술을 활용한 착한 ICT 기술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박소연입니다.